되게 매니악한 보드죠. 디아. 네, 국내에서 되게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. 신형으로 바뀐 거는 많은 분들이 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픽은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이긴 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R은 세미 파워더 모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반 슬롭에서도 충분히 즐기면서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약간 사이드에 있는 쌓여있는 눈들에서 하이 퍼포먼스 보리고 다시 또 들어와서 그 슬로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기에는 거의 최적의 모드. 올해는 좋았을 수 있겠네요. 사실 맘먹고 벽을 타려고 들면 어떻게든 타니까요. 그렇지. 그리고 그트하기도 은근히 좋더라고요. 이 모드가. 저는 원래 이 모델의 전 쉐입을 탔었잖아요. 그걸로 매번 백컨트리 다니고 파우더 원정 다니고 할 때 충분히 퍼포먼스 나오더라고요. 지금 내가 하나 들고 있고 박군이 하나 들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쉐입도 완전히 다른 모양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? 이게 조금 더 파우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. 조금 더 딥파우더에서 테일도 되게 재밌는 모양의 테일이에요. 좀 더 라운드 형태고 이거는 이제 핀테일 형태잖아요. 보다 확실히 허리 부분이 하드예요. 얘는 조금 더 허리 부분이 토션이 되게 부드럽고 일반 슬로프에서 토션 많이 넣으면서 그라운드 트릭하고 약간 한쪽으로 체중 밀어서 하는 트릭이나 얕은 눈에서 놀기에는 이쪽이 훨씬 재밌는 것 같고 근데 조금 눈이 깊어지고 부력을 원하고 부력 원하고 좀 더 라이딩 성향을 올리고자 할 때는 이쪽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요번에 55 와이드가 나왔거든요. 얘는 또 신기하게 허리가 되게 단단해요. 허리도 넓어졌고 정말 이거는 갖고 놀면서 그러니까 슬롭에서 카빙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회전기어를 넣는 딱 라마상이 좋아하는 스타일. 딱 라마상이 자기를 위한 보드를 만든 것 같아요. 카빙을 조금 더 올리고 넓혀서 네. 와이드로 또 하나 또 하나가 또 있어요. 이건 신기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쪽은 파우더 보드예요. 테일이 해모야. 심지어 옆에서 보잖아요. UH 여기까지 빠져있어요. 결국엔 테일이 짧다 보니까 심지어 UH 얼마 안 되잖아요. 정설된 슬롭에서 조금 아쉬웠던 카빙 성능을 거의 끝까지 끌어올린 듯한 느낌이에요. 근데 움직임은 그 DR 특유의 자유로움은 그대로 갖고 가고. 그럼 57 사이즈만 지금 이 쉐입이에요? 네, 이 쉐입이에요. 네. 파우더를 간다고 하면은 깊은 파우더 들어가긴 이 보드를 추천은 안 해요. 6.11이나 5.4를 추천하고 이 보드는 좀 더 국내에서 슬로프에서 즐기기에 좋은 보드. 그러네. 네. 약간 벽도 살짝 치기에 네, 네. 노즈가 좋고 올라운드로 즐기지만 카빙 성향이 조금 더 높을 때. 자, 57 테일. 그래서 확실하게 니즈가 확실할 것 같아요. 이거. 네. 그러네. 딱 내가 원하는 보드를 타면 되지 않을까.